大家好，我是波波，有老板，你好，小波波咪哒，他是豆包，豆包，豆包，小豆包，嘟嘟嘟嘟嘟嘟。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틱톡에서 인기 많은 양고기 파는 网红 인플루언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영상 좀 보세요. 이따 영상에 나오는 대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小姐姐，羊肉吗？有没有瘦一点的羊排？有的。要几斤？要两斤。两斤，对不对？两斤正好，100大洋，帮你剁喽，小姐姐。剁小一点。哎，好嘞。小姐姐，你是要干锅料还是要煲汤料？天气降温了，拿点煲汤料比较好一点哦。你要煲汤料是不是？放完这包下去就可以了。又说粉丝有羊血送。有啊，小姐姐，咱们粉丝的福利都有羊血送的，我的就是你的，小姐姐，经常来我这啊，好有的。机会常来菜市，要是下次来我这里不买羊肉也没关系。拿个羊血回家吃就好了，来，谢谢，好吃再来，小姐姐。谢谢。哈，여기 이 여자는 양로 시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양로, 양고기, 시시, 미녀는 뜻이에요. 옛날 중국 고대에 되게 유명한 미녀 이름은 시시예요, 시시. 그래서 지금 장사하는 미녀들이 또 뭐뭐 시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양고기 파는 미녀. 양로 시시, 두부 파는 미녀, 도우푸 시시, 소고기 파는 미녀, 牛肉 시시. 에, 맞아. 시시는 미녀뿐만 아니라 우리 강아지 보세요. 시초예요, 시초. 식초도 중국어 시시犬. 好, 양로 시시 얘기하는 말 지금 같이 보세요. 小姐姐, 작은 언니, 작은 아가씨는 뜻이에요. 지금 되게 유행해요. 小姐姐, 小哥哥, 애교 느낌 있어요. 小姐姐, 근데 뭐 小弟弟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小姐姐과 小哥哥 많이 사용해요. 羊肉吗？ 양고기예요. 有没有瘦一点的羊排？有没有있어없어？瘦瘦형용사할때는마르다는뜻이야，그죠？근데여기서는瘦肉살코기예요，살코기지방없어는거，비계없는거，핑크색이런고기는瘦肉라고얘기해요。어떤사람들이는그냥여기만먹어요。哎，我只吃瘦肉。哎，瘦瘦一点儿，瘦一点呢，조금살코기많이들어가고비계없는고기，瘦一点的羊排，羊排呢，羊갈비예요。有没有瘦一点的羊排？哎，평한게통역하면조금비계많이없는羊갈비。있어요없어요有的있어요에有的觉得부터쓸수있어요有얘기해도되고有的도돼요근데没有的이런말은없어요有的만얘기해요要几斤要两斤两斤对不对要几斤几斤몇급要원하다몇급원해요要几斤중국에一斤은500g两斤呢大 1kg 이에요两斤그냥어동지어에서는1公斤라고얘기했고어동지어는그냥两斤라고얘기해요两斤正好100大洋两斤正好正好大 1kg 两斤正好100大洋呢100원이에요大洋는돈는뜻이에요돈중화민국에사용하는돈大洋이에요지금은중화人民共和国중화人民共和国전에는중화민国중화민国에사용하는돈은大洋이렇게생겼어요에大洋라고얘기해요100大洋그냥100块는뜻이에요帮你剁喽，小姐姐，剁小一点。哎，好嘞。帮你剁咯，帮
帮你剁咯。帮你呢，당신에게剁呢，다치다，힘내서자르다는뜻이에요。剁，啪啪啪，보세요지금剁，이렇게，哎，剁，帮你剁，자르드리게요，帮你剁，剁小一点儿，좀더작게다치주세요，좀더작게자르주세요，剁小一点儿。好嘞，네는뜻이에요，되게열정한말투예요。好嘞，好的，똑같아요。好，좋다。姐姐，你是要干锅料还是要煲汤料？小姐姐，你要干锅料还是煲汤料？小姐姐，你要干锅料还是煲汤料？볶을때넣는소스，干锅料；煲汤料，찌개끓일때넣는소스。煲汤料，干锅料还是煲汤料？볶음용소스예요，아니면찌개끓이용소스예요？你要干锅料还是煲汤料？天气降温了，拿点煲汤料比较好一点。你要煲汤料是不是？天气降温了，天气날씨降温了，기온이떨어지다，天气降温了。날씨가많이추워졌어요，买点煲汤料好一点哦，买点煲汤料好一点哦，买点좀싸다，煲汤料찌개소스好一点哦，좀더나요，찌개소스사는게더나요。你要煲汤料是不是？당신은찌개용소스원하는거아니에요？放完这包下去就可以了。放完这包下去就可以，放完这包下去就可以，放完탄녹타，这包包소스양사요，一包两包三包四包五包下去내리다就可以。이말은무슨뜻이요？다놓으면돼요，는뜻이야，다놓으면돼요。又说粉丝有养雪送，又说粉丝有养雪送，又说粉丝有养雪送。뭐뭐한다면서요，粉丝 팬 有있어요，养雪，养呢养，雪呢屁。又说粉丝有养雪送，送的渠道呢这些哦。TikTok 에서이아가씨영상보고양고기집찾아왔어요，哎，又说粉丝有养雪送，팬에게양피준다면서요，又说粉丝有养雪送。양피한국사람들이먹어요？아저는잘몰라요，저는내장피이런것들이먹긴무서워요。有啊，小姐姐，咱们粉丝的福利都有养雪送的。咱们粉丝的福利，咱们粉丝的福利，咱们우리粉丝팬의福利복지，咱们粉丝的福利우리팬이복지입니다，都有양雪送的，모든팬에게양피줄거예요，都有양雪送的。我的就是你的，小姐姐，经常来我这啊。我的就是你的，我的就是你的，내거는바로당신거예요，이말되게친해요，내거도당신거예요，괜찮아요，我的就是你的。好的，有机会常来菜市，有机会常来菜市，有机会常来菜市，기회있으면常자주오세요。菜市，약채파는식장，菜市전통식장다돼요，有机会常来菜市，기회있으면식장자주오세요。要是下次来我这里不买羊肉也没关系，要是下次来我这里不买羊肉也没关系，만약다음번여기오면양고기안사도돼요，괜찮아요，要是만약下次다음번来我这里여기오다不买羊肉也没关系，不뭐뭐也没关系，고많이사용해요，어떤행동안해도괜찮아요，拿个羊血回家吃就好了，来谢谢，好吃再来，小姐姐谢谢，拿个羊血回家吃就好，拿个羊血回家吃就好，拿가지다，羊血羊屁，羊屁를가져다가집에가서먹어도돼요，拿个羊血回家吃就好，来谢谢你，来谢谢，고맙습니다，好吃再来，맛있으면다음번도오세요，好吃再来。
어때요, 여러분? 이 대화 이해하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영상 보고 그 다음에 보봉 차니스도 끝날게요. 이런 영상 좋아하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뵐게요. 再见. 小姐姐, 羊肉吗? 有没有瘦一点的羊排?有的。 要几斤? 要两斤。 两斤,对不对? 两斤正好,100大洋,帮你剁咯,小姐姐。剁小一点。哎,好嘞。 小姐姐，你是要干勾料还是要煲汤料？天气降温了，拿点煲汤料比较好一点哦。你要煲汤料是不是？放完这包下去就可以了。又说粉丝有羊血送。有啊，小姐姐，咱们粉丝的福利都有羊血送的，我的就是你的，小姐姐，经常来我这啊。好的。有机会常来菜市，要是下次来我这里不买羊肉也没关系。 拿个羊血回家吃就好了。来，谢谢。好吃再来，小姐姐。谢谢。抖音。